마이너스를 우리 집합 개념으로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A, 소문자 A가 N of set A, 그리고 집합 A의 원소의 수를 소문자 A라고 하고, 그리고 소문자 B는 N of set B, 집합 B의 원소의 수를 B라고 하고, 그리고 이 B가 A의 서브셋, 그죠? 서브셋,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면 A-B, 소문자 A-B는 N of set A-set B, 그죠? set A에서 set B를 뺀 것, 빼고 난 뒤에 남아있는 원소의 수와 같다는 거죠. 그죠? 집합 개념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,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새로 한번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해봤습니다.